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요 본편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설명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황금당근, 그리고 요거는 황금사과, 요것도 황금사과입니다. 자, 근데 요 황금사과는 금조각 8개로 만든 황금사과고요. 요거는 금괴 8개로 만든 금블록이죠. 예, 금블록 8개로 만든 황금사과예요. 네, 요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황금당근은 먹어봤자 아무 효과도 없고 그냥 체력을 채워주는 거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체력이 아니라 허기, 배고픔을 채워주는 거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황금사과를 먹으면 재생2가 붙어요. 그리고 황금사과 요걸 먹으면 재생5가 붙습니다. 마법이. 자, 황금당근은 먹어도 아무 일도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요걸 먹으면 재생2가 생기고요. 요걸 먹으면 재생5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황금당근이 황금사과와 똑같은 그런 어떤 효능이 있다고, 효과가 똑같다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황금당근과 황금사과는 똑같을 것 같지만 황금사과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없다. 재생 능력은 없다. 재생 마법이 붙지 않는다. 재생 버프가 붙지 않는다. 요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편 감상을 하시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자고 나서 시작하죠. 우리 잠부터 자자. 네, 잠부터 자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훈실장 잘 있고요, 에리도 잘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지옥에 잘 갔는데 뭐가 없었냐면 제가 활을 안 갖고 갔어요. 네, 다 준비해서 갔는데 제가 이상하게 활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바보처럼 활을 준비를 안 했고 화살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화살이랑 활이랑 네, 다 준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활도 있어야 되겠죠. 네, 일단은 활부터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러면 활이 나오죠. 그리고 요걸 놓고 깃털을 놓고 부싯돌을 넣으면 화살이 우르르 나옵니다. 됐어요. 네, 이 정도로 해놓고 자, 이거 집어넣고요. 다 집어넣고 지금 이 활에는 우리가 인챈트를 하도록 할게요. 청금석 또 안 갖고 왔어. 옆에다가 청금석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 네, 귀찮네요. 청금석 왔다 갔다 하기가. 자, 활에다가 내구성이 되네. 아깝다. 네, 활에다가 인챈트는 하는데 내구성 인챈트가 됐네요. 이런 거 원치 않았는데. 네, 네, 넣고 혹시 강타나 날카로움 이런 거 되나? 가서 보기만 할게요. 뜨르 뜨르 뜨르. 자, 활에다가 강타 안 되네요. 오케이 됐어. 자, 집어넣고 바로 지옥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라이노쇼는 지옥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활은 빼고요. 자,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음악 틀어야죠. 덤벼라 이놈들. 간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단 말이다. 나에게 덤비지 않는 게 좋을걸. 난 너희들을 용서치 않을 테니까. 자, 오너라. 기다리고 있다. 잠깐만요. 위치가 뭐였지? 아마 좌표가 네. 네, 100에 50에 네. 대충 뭐 10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100, 10, 50.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에 죽을 뻔했었죠, 제가. 네, 죽을 뻔했었어요. 자,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바로 여기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로 왔죠, 우리가. 여기로 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여기에서 길을 만들고 가려고 할 때 뭔가 이상해져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역시나 가스트가 있었죠. 이번에도 조심해서 길을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가스트가 언제 쏠지 몰라요. 어디서 뒤에서 확 쏘면 저 죽는 겁니다. 위험해. 가스트가 언제 쏠지 모르니까 길을 아예 자 길을 아예 완벽하게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자. 자 가스트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가스트는 없어요. 여기 붙일 수가 없네. 자 올라가서 죽는 거 아니겠지? 가스트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공사죠 이거는. 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공사. 가스트가 쏘면은 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트는 쏘지 않았고 저는 안전하게 발판을 만들어서 올 수가 있었죠. 좋습니다. 안녕 친구들. 난 지나가겠어. 안녕. 난 라이너라고 한단다. 반갑구나 친구들. 발광석 굿. 이것은 나의 것. 네, 올라가서 발광석 좀 먹고 오겠습니다. 네, 발광석이 너무 없어서요. 조금은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발광석이 아예 없으면 안 되죠. 좋았어. 이제 지옥이 마치 제 집 같죠? 그죠? 이 편안함.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황금 당근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당근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죠. 네 그리고 소울샌드 좀 챙겨봐요. 소울샌드 네 요거 나중에 다 쓸 일이 있습니다. 다 챙기고요. 있으면 좋아. 있어야 나쁠 거 없어. 됐다 네더랙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많이 챙길 것 같으니까 요정도만. 좋아요. 오 여긴 요감이 엄청난데. 나 발광석이 더 많이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많아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봤자 뭐 없을 것 같은데. 근처에 일단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처에 보이는 무슨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유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가고는 있습니다만 유적이라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서 흠흠 잠깐만 가스트
있다. 자, 가스트 있어요.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아직 날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 그렇다면 발견했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 벽 등지고 오너라. 가스트, 너를 기다렸다. 이 비겁한 녀석. 오너라 비겁한 녀석. 죽여주마. 음흠. 피하고 있군요. 녀석은 저와의 승부를 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승부를 피하는 겁쟁이와는 더 상대할 필요가 없겠죠. 네, 겁쟁이와는 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어요. 가스트는 겁쟁이. 자, 근데 진짜 까마득하네요. 진짜 위험하긴 위험하네요. 난 위험해도 할 수 없다. 나는 갈 거야. 나는 간다. 윗,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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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야. 완벽해. 언제라도 여기 찾으면 갈 수가 있는 거다. 좋았어. 집으로 가는 길. 네, 가스트 녀석이 언제 덤빌지 모르기 때문에 가스트가 나온다면 잡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잡고 갈 거예요. 전 가스트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에 온 것은 가스트를 잡기 위해서 온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가스트를 죽여서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제가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구현. 네, 정의 구현을 하려면 가스트는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유적이라는 녀석이 되게 안 나오네요. 네, 지옥 유적이라는 게 있다고들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로 와서 보니까 다 무슨 뭐 지옥에 유적이 있다느니 이런 말은 다 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좀. 왔다 가스트다. 덤벼라. 도망가지 못해. 자, 이번에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놈에게 제가 지옥을 보여주겠어요. 덤벼라. 오너라 가스트. 거기인가.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잠깐만, 저기 좀 이상해요. 여기 길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암 따위야 뭐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으니까요. 네, 가스트 따위는 제가 말씀드렸죠. 두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스트는 두렵지 않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제가 딱 보여드리는 그런 멋진 플레이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 스스로도 어떤 저의 실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설마. 네. 가스트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빅토리. 그렇죠. 안 떨어져요, 저는. 여러분, 저는 떨어지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워낙 게임을 하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결코 떨어지지 않죠. 길도 널찍널찍하게 펼치고 가기 때문에 결코 안 떨어집니다, 저는. 안 떨어지죠?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진짜 유적 하나도 안 보인다. 와, 어떻게 동네가 이래? 뭐가 좀 있어야 내가 글로 가서 뭘 좀 얻겠구나 생각을 하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버섯 있고.
버섯 같은 건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뭐 하나만 캐가자. 네, 하나만 캐, 한 두 개만 캐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어떻게 유적을 찾는단 말인가. 여기서 어떻게 유적을.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와, 정말. 야, 이게 참. 네, 길 만들어서 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네, 길 만들어서 가면 되는데. 이런 모자랄 줄이야. 대가리게 모자랐습니다. 이럴수가. 나중에 넘치도록 많은 레더렉이 벌써 모자라다니. 네, 길을 만들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전 절대 안 떨어져요. 여러분이 떨어지길 아무리 바래도 저는 떨어질 수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용암 같은데 너무 익숙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재밌으시라고 시청자분들께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막 용암에 빠져서 죽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막 연출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그렇게 연출을 했는데 그걸 보고서 진짜 그러시는 줄 아나봐요. 노노.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래 이런 데는 그냥 가뿐하게 막 다니는데 일부러 좀 방송이니까. 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발광석 좀 더 좀 더 캐갈까요? 아, 근데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발광석으로 뭐 제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닌 이상 아주 많을 필요는 없어요. 아주 많을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가져가면 됩니다. 쉽게 캘 수 있는 부분에서만 조금 캐주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귀여운 피그맨들. 네, 피그맨들이 여기 있고요. 아무것도 없군요. 여기는 그냥 던전. 어, 가시죠. 컴온. 오케이 컴온. 봤어, 확인했어. 덤벼. 언제든지 덤비라고. 오, 피그맨 많은 데서 싸우자고 하더라. 너 끝났어. 도망을 쳐. 이게 바로 저의 실력입니다. 보셨습니까? 가스트를 상대로 한 이 엄청난 실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스트는 그냥 저한테 치킨 너겟 정도다. 감자튀김 정도의 난이도다. 감자튀김을 소화시키는 정도의 난이도. 네, 그런 겁니다. 아,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냥 맛있게 냠냠냠냠 먹을 수 있죠. 그죠? 활까지 든다면 그냥 케첩 발라 먹는 감자튀김의 난이도에 지나지 않아요. 저에게는 모든 게 다 쉽네요. 좋습니다. 앞으로 가도록 합시다. 랄랄라, 랄랄라. 어디 뭐 없나? 어디 뭐 없느냐? 무슨 뭐 그런 거 없느냐? 무슨 뭐 유적 뭐 이런 거 없는가? 여기 뭔가 왠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왔는데.
유적 같은 건 전혀 없는 것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안 보이죠? 그죠? 하나도 안 보여요. 세상에. 라이너님 집 어떻게 가시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제 집이에요. 집은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죠. 제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게 집이에요. 뭐지? 어? 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지옥에서 나는 소린가 보다. 배경음악. 없어. 와, 내가 찾는 유적은 없어요. 여러분, 유적은 없어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저는 유적을 찾아왔는데, 유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또 뚫고 가? 뚫어볼까 좀? 네, 지옥성이 있다는데 음악이 줄어들고 있어. 이쪽으로 가면 커지나요? 이 근처에 어디 뭐 있나? 없네요. 아까 그 음악은 뭐였지? 가스트 아니었는데. 가스트는 애기 울음소리 같은 거 내잖아요. 자, 계속 가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네, 가고는 있는데 저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용암이 나왔네요. 저거는 마그마 큐브라는 녀석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길 수 있죠. 뭐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있죠. 멍청한 녀석입니다. 하하. 뭐에 맞는지도 모르는구나. 좀 멀군. 자, 전 외곽으로 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외곽으로 돕니다. 얘는 뭐야? 당하지 않아. 그런 얕은 수에는 당하지 않지. 네, 이런 얕은 수에는 전 당하지 않습니다. 전 라이노니까요.
얕은 수. 네. 이런 얕은 수에 당하기에는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죠. 가스트. 조심조심. 자, 좀 넓게 펴줘야 돼요. 제 용암 들어가면 죽을 텐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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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7번이야, 7번. 자, 7번을 바꾸고, ESC. 자. 방금 당근이 있으면 뭐하니? 방금 당근이 있으면 뭐하니? 억지 못하는데? 방금 당근이 있으면 뭐하냐, 자랴. 먹질 못하는데. 방금 당근이 있으면 뭘 하냔 말이다. 먹질 못하는 당근이 있어도 뭘 하냔 말이다.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방금 당근을 갖고 왔는데, 내가. 황금 당근 나는 당근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당근을 갖고 왔어요. 황금 당근을 갖고 왔는데, 먹지 못하네요. 너무 급해서 눈앞에다 철 블럭을 막 쌓았어요. 정말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당황해서 모든 걸 잃어버릴 거야. 아, 너무 당황하고 말았어요. 전 너무 당황했습니다. 전 지금 어디 가고 있을까요? 어디든 좋아. 그래, 날 죽여라. 내가 살아서 뭘 하겠느냐. 날 죽여라, 이것들아. 덤벼. 누구든 좋다. 죽었네요. 하하, 죽었네.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말았군. 용암. 왜 죽은 거죠, 저는? 왜 저는 죽고 말았죠? 어째서 죽었냐고 말이야. 어째서. 여러분, 저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지옥에 빠진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혼나야 돼요? 저는 좀 더 뉘우쳐야 합니다. 시청자분들께 그렇게 자신감을 피력했으면서, 그렇게 잘하겠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용암에 빠져 죽어버린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저 녀석은 도대체 뭐가 좋다고 맨날 줄 풀고 도망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끈도 없어져 버렸네요. 끈을 저 녀석이 먹어버렸나 봅니다. 헤드라인 뉴스. 저 녀석만은 제가 데리고 와야 하죠. 왜냐면 헤드라인 뉴스는 내 거니까. 너만큼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으니까. 일로와, 헤드라인 뉴스. 너는 나의 것이야.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어.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까지 잃어버리면 어디서 살 수 있겠니? 헤드라인 뉴스야. 헤드라인 뉴스야. 내가 널 잃어버리면 어디서 살 수 있겠니? 나의 헤드라인 뉴스. 빅점프 한번 해볼까? 와, 잘 뛰는구나. 역시 우리 헤드라인 뉴스는 점프도 잘해요. 아, 정말 잘 달리네요. 아, 이렇게 영원토록 달리고 싶다. 헤드라인 뉴스와 함께. 와, 턱을 그냥 넘어다녀. 와, 역시 우리 헤드라인 뉴스. 자,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저 이제 어떡하죠?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보고 싶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 될 일이에요. 지옥을 가서 뭐합니까? 어차피 또 죽을 건데. 어차피 또 죽을 건데. 가서 뭐하냔 말이에요. 다른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정말 화염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도 막 다 깔고 갔는데 안 됐거든요. 전 그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냐, 다이아몬드 갑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다이아몬드 때문이에요. 제가 다이아몬드 갑옷에다가 인챈트를 했었더라면 아마 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비 탓을 할 수밖에 없네요. 좋습니다. 저는 철도 잃었고 무기도 잃고 갑옷도 잃었지만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라이너쇼를 통해서 좀 더 멋진 집을 짓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옥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끝내 보여드릴 겁니다.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밤에 사냥을 통해서 엔더 진주를 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진주를 손에 넣어서 좀 빠르게 그거를 찾아보려고 해요. 엔더 진주를 많이 얻어서요, 그 빠르게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 원래는 버그를 통해서 엔더 진주를 좀 늘릴 수가 있는데 이 엔더 진주가 있으면 이게 순간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동이 가능해져요.
네, 요렇게요. 이런 식의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엔더 진주를 많이 양산을 해서 그걸로 지옥에서 충분히 전 유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엔더 진주가 한 20개만 있어도 다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인크래프트 라이노쇼 다음화 엔더 진주를 찾기 위한 라이노의 전투,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 빠이빠이.